이원준 학파가 된다는 것은 혁신을 원한다는 것, 지적 세계의 확장을 바란다는 것, 현재를 참을 수 없다는 것, 낯섦과 두려움을 극복할 마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원준 학파가 되기로 결정한 것은 좀 더 논리적인 내가 되기로 한 것이며 새로운 세상에 관심을 갖기로 한 것이다. 역사와 사상, 경제와 법학, 과학과 기술, 그리고 예술까지도 이 세상 모든 것에, 내가 가보지 못한 그 모든 곳에 나의 한계를 넘어 헤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겠지만 나의 두뇌를 발전시키는 학습을 통해 지적 체계를 성장시키겠다는 가장 본질적 욕망에 따라 두뇌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지적 자산을 확보하는 최선의 길은 정보 모델링으로 훈련된 두뇌를 갖는 것이다.